2012년 여성의 밤 행사가 열린 르팍센터. 멋지게 치장한 주인공 9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온타리오 한인시력인협회 안주인들이 이날의 주인공들입니다. 특별히 골라 입은 보라색 드레스와 쇼울이 화사함을 더하고 반짝이 의상은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합니다. 무대 앞에 마련된 드넓은 플로어는 어느새 들어찬 주인공들로 꽉 찼습니다. 여기서도 강남 스타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음악 비트에 맞춰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서 생전 처음 본 춤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이날 행사엔 전 모란봉 예술단과 시즌스 사운드, 코아, 롭타틱 밴드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홍원표 씨와 조용철 씨의 색소폰 연주와 K-POP 댄스, 비트박서 테릴 림 등의 이색적인 무대도 올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려는 듯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더욱 뜨거웠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침구와 액세서리 부스에선 만져보고 둘러보며 모처럼만의 쇼핑을 즐기는 주인공들도 있었습니다. 1인 다역을 도맡아 하는 실업의 안주인들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이날 하루 동안 마음껏 날려버렸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